연경으로 떠나기 전에 전하께 인사를 드리러 들어왔네. 어려운 일을 부탁드렸습니다. 이번에 기왕후가 대감을 살려보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천운에 맡겨야지 어쩌겠나. 자네가 잘못 생각하는 걸세. 이색을 내세워 성균관을 세우고 과거의 급제한 자만이 벼슬을 주겠다. 이보시게, 자네는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닌가. 천민도 귀족도 동등한 유림 역시 그런 세상을 꿈꾸는 줄 아는가? 유림이 원하는 것, 지금보다 더 엄격한 신분사회일세. 대체 과거 제도가 뭔가? 학문을 배우고 유식한 자들만 벼슬길에 오르는 특권을 주겠다는 게 아니야. 근데 천민들이 무슨 재주로 과거의 급제를 한단 말인가? 썩은 탐관오리에 비하겠습니까? 자네 손으로 자네 발등을 찍는 게야 유림과 손을 잡는 것.